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내 뒤에 보면은 맹문동 보이시죠? 오늘 이걸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송정죽도공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우리 죽도공원에 이런 맹문동이 많습니다. 제가 가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맹문동이 있거든요. 가고 요 옆에는 지금 없지요, 여러분들. 그쵸? 심어 놓고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요가 팜죽이 빼가지고 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한번 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다니 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맹문동 이제요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이 자리를 지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은 이 자잘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인데 여기에 까만 대입니다, 여러분들. 대가 자체가 이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까만 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그랗게 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동그랗게 추를 해서 이렇게 하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자연석을 넣고, 그 자연석에다가 내가 저거를 해가지고, 그 뭐고, 그 이끼 같은 거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안쪽편에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딜로 더 물려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밤중에, 어저께 제가 산에 돌아다닐 때만 하도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맹문동이 여기에도 있었거든요. 밤 사이에 누가 이한 뿌리를 뽑아갔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좀 아닙니다, 그쵸? 자, 요게만 뽑아간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자리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요게도 한 뿌리 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만 뽑아가다가 제인데 한번 더듬키면은 저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안쪽편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에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 이런 많지, 여러분들. 완전 꽃밭, 맹문도 꽃밭. 맹문도 꽃밭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군데 또 제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자연석을 엮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러 가지가 심어놨었거든요. 여러분들 나무는 참잘 크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도 막 끝에는 이렇게 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자리입니다. 줄을 돌려서 이렇게 해놓은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참 보기 좋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한 군데 지적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맹문동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맹문동 없죠, 여러분들. 여기는 심어놓고 얼마 안 됐어. 여기 심은 데가 지금 한 1년이 되거든요. 한 1년 이상 정도 되는데 심고 바로 없어진 자리입니다, 여기가. 심은 안 놓고 한 거의 한 4m 정도는 되겠네요. 길이가 누가 그만큼 그렇게 많이 뽑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 절로 나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 마당이 있으면 마당이 있더라 한다면은 이렇게 하얀 줄을 아주 두꺼운 거를 끝에다가 놓고 안에 하단을 만들어 두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래 심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당이 있으면 그래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대가 우연히 파랗지가 않고 까만 거 보이시죠? 이 까만 데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합니다. 까만 데 나오는 거 어렸을 때부터 까만 데 나오는 게 이렇게 굉장할 자체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자, 맹문동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단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줄이 살짝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줄 보이죠? 이것도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항아리에 보시면은 항아리 네모로 뚫렸지요. 항아리 이렇게 네모로 뚫려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채 이렇게 돌을 올려놔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거북이 두 마리 있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마당이 있더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놔 놓으면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단지 안에서 지금 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놔 놓으면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도 있고 차도 있고 해서 제가 바닥을 돌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데로. 자, 여러분들 이 배롱나무 이거는 제가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롱나무가 우리 송중이에 6개 있습니다. 6꼬리가 있는데요. 이 배롱나무가 이거는 제가 이야기 다 못합니다.
굉장하게 제가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심었던 사람은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이 나무를 심었던 사람은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2천만 원을 정도 투자를 해서 해운대 해마루에서부터 우리 송정까지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래 저인데 송정에는 몇 뿌리 좀 필요하는가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으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뿌리만 가져와가지고 심어놓은 게 지금 이게 한 몇 년 됩니다. 한 몇 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정을 잘 아실라 그러면은 우리 송정을 잘 아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나무를 일단은 나무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글로 못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이 나빠서 글로 못 읽어 드리고 자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백나무가 지금 세 뿌리나 있습니다. 그렇죠? 배롱나무에서 꽃이 피었을 때는 백이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백이롱이라고 많이 합니다. 뭐 100일 동안 꽃이 이탁해서 백이롱이라고 많이 하던데 그거는 확실히 제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개는 그래 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올개는 지금 꽃이 안 보이고요. 제대로 작년계만 하도 꽃이 좀 많이 피고 그래 했는데 올개는 영 꽃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송정 죽도 공원에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왜 촬영을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만문동 아까 전에 두 군데 빼간 걸 봤죠. 그것 때문에 촬영을 한 게 되거든요. 이 동네 주민이라든지 누구든지 그 저인데는 꽃을 빼가게 되면은 저는 가만히 두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를 않겠습니다. 여기 배롱나무가 진짜 사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하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아프지요. 배롱나무에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깊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영상 마치기 전에 지금 송정죽도공원에 일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자꾸만 비가 오고 이래서 지금 의자만 하나만 작업만 끝나면 되는데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끝나는 대로 의자가 작업 다 되는 대로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